자, 이번에는 선점이 되는 shortest job firs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shortest remaining time firs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 예를 좀 보기 위해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네 개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고려를 해봤고요. 네 개의 프로세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각각 0, 1, 2, 3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각각의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CPU의 burst time은 849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0이라는 시간에 도착한 거는 프로세스 P의 재료가 맨 처음에 도착을 할 거고요. 따라서 이때는 다른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1이라는 시간 정도 진행한 후에 P2가 도착을 했습니다. P2는 이때 보면 P1은 7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P2는 4라는 시간을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그 P1에 비해서 새로운 P2가 더 짧은 버스트 타임을 갖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걸 멈추고, 즉 선점을 해서 P2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P2가 수행되는 도중에도 P3가 2라는 시간에 도착을 하고, P4가 3이라는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P3와 P4는 각각 9와 5라는 그런 버스트 타임을 갖고 있는데요. P2가 상대적으로 더 짧은 버스트 타임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P2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P2가 작업을 끝내고 나면 이 시점에 P1이 7이라는 시간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P3는 9, 그 다음에 P4는 5라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P4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더 짧은 시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P4가 먼저 수행이 됩니다. 이제 우리 여기 예제에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SJF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SJF와 똑같이 P4가 끝난 다음에 일단 남아있는 P1이 7이라는 만큼 수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P3가 9만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웨이팅 타임을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프로세스 P1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작업이 두 번째로 시작된 시간이 10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기를 하게 된 시간이 끝나게 된 시간이 1이고요. 따라서 10에서 1을 뺀 만큼 레디키에서 대기를 하게 될 거고요. P2 같은 경우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없고요. P3 같은 경우는 2라는 시간에 도착을 했고, 실제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은 17이기 때문에 17-2에서 15라는 만큼 대기를 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P4 같은 경우는 3이라는 시간에 도착을 해서 5라는 시간에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2만큼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5라는 시간만큼 평균 대기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뭐 SJF나 또는 P4나 이런 방식하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있는 스케줄링 방식은 우선순위 스케줄링, 즉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방식인데요.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정수값을 부여해서 이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선점형과 비선점형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낮은 인티저 값이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즉 우선순위가 낮은 값이 낮은 정수값, 즉 0인 경우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래서 이런 0인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먼저 스케줄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JF는 이것도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에 따라서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냐, 즉 CPU의 버스트 타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먼저 스케줄링 되는 그런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선순위로 수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는 기하 상태, 즉 CPU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 높은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도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먼저
메리키에 들어온 우선순위 낮은 프로세스는 CPU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메리키에 오래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점점 올려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에이징 기법을 이용해서 스타베이션을 갖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스케일링에 대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스케일링에는 뭐 여기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보면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게 P2죠. P2가 먼저 수행이 되고 1이라는 버스트 타임 동안 수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P5가 5라는 시간 수행이 됐고, 그다음에 P1이 10이라는 시간 수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P3가 그다음 2라는 시간만큼 수행이 됐고, P5가 일어난 만큼 맨 마지막 수행이 돼서 평균값은 약 8.2ms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 라운드 로빈 방식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만큼만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제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제한된 시간을 타임 퀀텀 또는 뭐 타임 슬라이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타임 퀀텀만큼 특정한 프로세스가 쓸수 있도록, 최대로 쓸수 있도록, 그래서 그 타임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프로세스가 그 C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이 타임 퀀텀이 끝나게 되면 그 프로세스는 선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레드큐의 맨 뒤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N개의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이용할 수 있는 타임 퀀텀을 Q라 하자. 이때 각각의 프로세스는 N-1Q만큼 취소 기다리게 된다라는 경우야. 또 2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면, 만약에 타임 퀀텀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칠판으로 보겠습니다. 타임 퀀텀이라는 값을 3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요. 만약에 프로세스가 5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P1 프로세스가, 수행이 될 거고요. 3이라는 시간 수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2가 수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3가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P4가 수행이 된 후, P5가 수행이 되고 다시 P1이 수행이 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맨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0이라고 하면 P5 입장에서 보면 앞에 4개 즉 N-1이죠. N-1만큼에다가 퀀텀 시간 Q3 3을 구한 것만보다 적게, 뭐보다 적거나 같은 만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Q 값을 키우게 되면, 즉, 각각의 프로세스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길게 잡으면, 이건 FCFS. FIFO라고도 얘기했는데요. First come, first out. First in, first out. In FIFO나 FCFS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Q 값을 줄이게 되면, 각각의 프로세스를 갖다가 순서로 바꿔줘야 되는, 즉, 컨텍스트 스위치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1, P2, P3가 24, 3, 3, 1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만큼 우리가 FCFS에서 봐왔던 그런 개념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착한 순서대로 P1, P2, P3가 각각 4만큼 타임 퀀텀이 4기 때문에 4만큼 수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P2는 현재 CPU 버스트 타임이 3입니다. 따라서 퀀텀은 4로 줬지만 3만큼 수행하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P3는 역시 마찬가지 4가 주어졌지만 3만큼 이용하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P1 입장에서 보면 아까 앞에서 봤던 n-1 곱하기 퀀텀 시간 이거보다는 확실히 작은 시간만큼 대기했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CPU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라운드 로빈 방식 같은 경우는 짧은 응답 시간을 갖는 경우에 응답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합한 스케줄링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 Q 값이라고 하는 거는 즉 타임 퀀텀 값은 일반적으로 10ms에서 100ms로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데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10ms보다 작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퀀텀 값이 크다, 굉장히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무시를 하고 컨텍스트 스위칭을 타임을 무시를 하고 우리가 성능을 갖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예는 CPU 버스트 타임을 10이라고 버스트 타임이 10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든 건데 이때 타임 퀀텀의 시간을 Q 값을 12로 했을 때 컨텍스트 스위칭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6이라고 하는 경우는 컨텍스트 스위칭이 한번 발생하고 만약에 타임 퀀텀이 1이다 그러면 9번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타임 퀀텀에 따라서 전체 턴 어라운드 타임, 즉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서 종료하는 데까지 자기 일을 모두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충 이렇게 결과 그래프를 하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타임 퀀텀 값이 1이냐, 2냐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 7까지 지금 변하는 값을 지금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턴 어라운드 타임이 들쑥날쑥하지만 여기 7로 가면서 이 안정적인 가장 낮은 값이면서 안정적인 값을 갖다 취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CPU의 그 버스트 타임의 평균 히스토그램이 약 8ms 이하인 걸 우리가 감안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타임 퀀텀 값을 얼마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이 전체 CPU 버스트 타임의 80%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몰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CPU 버스트 타임이 예, 그 평균 80% 정도에 해당되는 CPU 버스트 타임보다 크게 좀더 크게 Q 값을 잡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의 레디 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스케줄링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여러 개의 큐를 대상으로 스케줄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멀티 레벨 큐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레디 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레디 큐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해 가지고 각각 서로 독립된 큐처럼 이용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독립된 큐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이 많은 인터랙티브한 그런 프로세스와 좀 느리게 상대적으로 느리게 수행이 되는 배치 프로그램, 즉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나눠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갖다 구분한다고 할때 이용이 될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주어진 큐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인터랙티브하냐, 그런 배치의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큐에다 배치를 해주는 거고 각각의 큐는 자신만의 고유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어그라운드, 즉 상호작용이 많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라운드 로빈 방식을 채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작업 같은 경우는 FCFS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한다 하면 된다. 이런 하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멀티레벨 큐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방법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먼저 포어그라운드에 있는 프로세스부터 스케줄링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픽스트 프라이어리티 고정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백그라운드 작업들은 상대적으로 CPU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게 됩니다. 따라서 기하 상태가 발생될 수 있는 즉 스타베이션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스케줄링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의 그 큐들을 사용하는 시간을 CPU 시간을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라운드 로빈에 사용되는 Q에는 약 CPU의 80%를 쓸 수도 있도록 하고 20%는 FCFS 방식으로 쓰면은 백그라운드 쓰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80%의 CPU 시간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돌리고 나머지 20% 시간은 FCFS 방식으로 그 특정 큐를 스케줄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예인데 하나의 싱글 큐에 5개의 큐를 나눠서 운영하는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세스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이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케줄링을 맨 처음에 이 시스템 프로세스에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부터 먼저 스케줄링을 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더 이상의 프로세스가 비어 있으면 그 다음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스를 스케줄링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대기하는 프로세스가 없으면 다음 프로세스를 스케줄링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스를 스케줄링하고 있는데 시스템 프로세스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착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쪽의 프로세스를 스케줄링하고 그 스케줄링하는 프로세스가 CPU를 이제 떠나게 되면 뭐 인터럽트라든지 뭐 IO 오퍼레이션이 발생하게 떠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다음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이용해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맨 아래쪽에 있는 프로세스는 기하 상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시간을 나누거나 픽스드 우선순위라 고정 우선순위를 사용하게 되면 스타베이션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우선순위를 갖다 좀 변경을 하고 싶은 그런 개념이 멀티레벨 피드백 큐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큐를 이렇게 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레드 큐에 있는 경우에 얘네들은 큐를 옮겨다니면서 즉 우선순위가 향상이 되면서 나중에 그 스케줄링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이 멀티레벨 피드백 큐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줘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 고려 사항 중에 보면 큐가 몇 개가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스케줄링 할때 고려 대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큐는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할 거냐라는 방법이 있고요. 고려 대상이 되겠고요. 또한 가지는 프로세스를 언제 우선순위를 업그레이드 할 거냐. 또 어떤 프로세스는 언제 그 우선순위를 낮출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